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강원도의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철원군 축제위원회는 8월 6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 예정이었던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를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주와 횡성의 대표 여름 축제인 치악산 복숭아 축제와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강원도의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춘천 아트 페스티벌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온라인 축제로 전환됩니다. 사단법인 텐스푸는 올해 축제명을 2020 춘천 아트 페스티벌 홈 딜리버리로 정하고 축제가 생긴 지 19년 만에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아트 페스티벌은 매년 8월 공연 예술가들의 십시일반으로 이뤄지는 축제로 올해 축제에는 무용과 음악 등 19개 공연 단체가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지원이 펼쳐집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로 체험학습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토고미 마을과 8호호 느릅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수학여행단이나 체험단에 대해 1인당 5,000원씩 체험비를 지원합니다. 또 체험마을을 관리하는 사무장과 체험지도사, 마을 해설가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와 함께 광역 학원 방역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응반은 전국 다른 지역 학원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교육지원청에도 시군과 함께 기초학원 방역 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학원 방역에 총괄 책임을 지며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야외 활동객이 많아지면서 경찰이 송암 스포츠타운 내에 SOS 비상벨함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송암 스포츠타운 주변에 지구대가 없어 야간 치안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긴급전화 112로 연결이 가능한 SOS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야간에도 야영객들이 몰리면서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먼저 비상벨함 한 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상중도 관광지 개발을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하중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으로 상중도의 개발 수요가 많다며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상중도의 공공부지와 사유지의 개발 방식을 공익적 개발 방식으로 접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